안녕하세요. 롱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2월도 거의 끝났네요. 이번 주 시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편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 업계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 정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더 늘리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먼저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는요, 4월 6일 입법 예고한 성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복제화되면 이들 신분 확인한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 훈련이나 실습이 목적이면 청소년이 관광을 통해서 이래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청에서 차세대 나라 장터를 블록체인 AI 기술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나라 장터는 교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정보 플랫폼인데요. 지난 2002년 만들어져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교달청은 현재 나라 장터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앞으로 입찰이나 계약 관련 문서의 유연도를 감지하고 계속 활용해야 하는 서류는 블록체인 자격증을 통해 재활용에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게 만들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학교 도시 통합 수 발주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식재료 생산, 주문 검수, 유통 흐름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전환소에 보관해 급식 관련 업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블록체인이 점점 우리 일상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일상에 큰 영향을 준 소식이죠. 차트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윌셔크리스 SEC 상장 신청을 거부한 소식입니다. SEC가 ETF 상품 승인 신청을 거절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요. 이번 승인 거절이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게 마지막으로 SEC의 승인을 기다리던 비트코인 ETF라는 점입니다. 윌셔크리스는 뉴욕에 있는 신생 금융 서비스 업체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섞은 비트코인 ETF 상품을 만들어 SEC에 신청했습니다. 그 전에 윌셔크리스는 해당 상품을 작년 연내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SEC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가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조작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오랫동안 비트코인 거래 상품의 시장 조작 가능성과 유동성, 스탁 문제 등으로 번번이 승인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대해 SEC에서 대표적인 어마어마한 옹호론자로 알려진 크리프마 펜서트 피아트 의원은 이번 SEC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SEC가 항상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올해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또 무너졌네요. SEC가 정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에서는 매주 어마어마한 평가주나 와이드 필터 레이팅스의 칼럼을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한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와이드 레이팅스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부탁했습니다. 각각 대형, 중형, 소형 암호화폐로 나눠 자체 지표로 분석했는데요. 이 중 대형 종목은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기의 대형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고 회복력도 나눠서 표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균형이나 수용 종목은 가격 대처가 어떨까요? 더 자세한 점은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에서 2월 22일자 와이드 필터 레이팅스 활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클리 블록체인 20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차트장과 함께 오후 5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